아, 녹음도 바로. 여기서 다 나오는 다 거구나. 죽여야. 맞아요. 혹시 힙합은 나도 예쁜 공주로 낳지 태어날 때부터 왕관을 쓴 끝없는 전쟁 속에도 간연도 사실 싸움이 싫단 말이야. 싸이 선배님께도 한번 제가 들려드렸었거든요. 진짜 초안에. 맞아. 진짜 완전 데모였을 때. 네, 완전 데모였을 때. 근데 선배님이 좋은데?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말에서 좀 힘을 얻어가지고 회사에서 항상 곡을 제 곡 말고도 이제 수급을 다 하거든요. 타이틀을 제 노래 딱 들고 가니까 회사에서 수현 씨 다른 노래는 굳이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그게 타이틀 된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지? 아, 회사네. 같은 사람인 줄 알겠냐고. 지금 쉬는 때 아니에요? 비활동기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활동기도 아이돌도 회사 가요? 갈 일이 있으면 있습니다. 네. 네. 연습하거나 미팅하거나. 전 진짜 자주 가요. 네. 집이랑 가까워요? 네, 1시간 정도 거리 걸어서. 그럼 지금 1시간 걸은 거 지금? 네, 1시간 이제 걸어서. 나는 너 쓸 거 그냥 10분 거리인 줄 알았어. 걸어왔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VR까요, 여러분? 다 들어오네. 네. 아, 그럼 다른 멤버들도 다 와요? 아니요. 이제 제가 프로듀서를 하고 있어가지고 팀에서. 그러면 잠깐만.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야? USB? 네. 이것도 본인이 직접 다 준비한 거예요? 진짜? 네, 맞아요. 캔디를? 진짜. 일단은 대박이다. 일단 이번 앨범을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음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완전 스케치인 기획이니까 진심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와, 아유. 뭔가 더 좋은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할게요. 제가 보통 잡아요. 처음에 이런 기획안 어떨까, 뭐 저런 기획안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고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을 받을 바에는 이제 나인 모습으로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라는 게 이번 저는 타이틀의 주 메시지였으면 좋겠고. 좋다. 이제 좀 그리고 모티브를 한 좀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마릴린 몬로를 저는 이제 모티브를 했는데 이제 마릴린 몬로가 되게 금발의 그런 좀 야한 심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릴린 몬로가 되게 똑똑했대요. 책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항상 마릴린 몬로는 자기가 그런 심볼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가 나의 그 모습을 좋아하더라도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모습인 자체로 사랑받을래. 전체적으로 이번 앨범도 좀 편견을 깨는 내가 너한테 다시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일 거다. 되게 은유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는 빨리 벗겠다. 혼자 남자 직원이라 괜히 혼자 동공주는 거야. 얘는 야한 거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편견도 깨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의견 받을게요. 저는 의미는 이제 소연 씨가 뭘 말하고 싶은지도 잘 알겠고 한데 어쨌든 자켓 사진이나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가사가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데 심이나 이런 게 걸릴까 봐 현실적인 얘기는 또 그런 거 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근데 약간 그거 있었잖아요. 톰보이도 진짜 이제 안 좋은 말이었잖아요. 야한 말이 저는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계속 드니까 그걸 뭔가 깨고 싶어요. 항상 비슷해요.
항상 저는 과감하고 싶고 어디 과감하다 회사는 진짜. 조심하고 싶고 항상 처음에는 절대 안 돼.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랑 합의점과 뭔가 조율점을 이렇게 항상 같이 찾아가는 것 같아. 아, 그게 되겠네. 그게. 그게 됐어, 이미. 내가 미안. 보통 이제 제 곡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컨셉이랑 기획안을 먼저 가져가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살을 붙여서 만듭니다. 네. 집에서 햄 먹던 소윤이가 아니야. 아주 주체적이고 멋있어. 괜찮아요. 항상 겪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뭐 차차 논의해보는 걸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불러. 오, 네 발로 기어. 깜짝이야. 저희 생각보다 가팔라서 네 발로 기어다녀요. 뿅. 이건 뭐야? 녹음실 있어? 어머. 와. 집을 구할 때부터 이제 작업실을 안에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음악을 만드는 아지트 느낌으로 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여왕 공주. 이거 랄프 보다가 영감 받은 거예요? 아 지금 갑자기 이거 영감이 확 떠오른 거예요? 네 그냥 뭐 보다가 뭐 그냥 뭘로 쓸 그냥 맨날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그 주먹왕 랄프를 봤잖아요. 거기에 엄청 많은 공주들이 나왔어요. 공주라는 주제가 뭔가 저랑 되게 안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떠한 왕관을 쓴다면 공주의 왕관이 아니라 퀸의 왕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퀸의 입장에서의 공주에 대해서 써보면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막 가사를 부끄러워다. 썼죠. 그냥 스케치를 막 했어요. 아 녹음도 바로 여기서 다 나오는 거구나. 맞아요. 혹시 저 작업실에서 나온 곡도 있나요? 지금 발매된 것 중에? 거의 그냥 선물? 아 덤디덤디도 그랬. 아 덤디덤디도 톰보이 뭐. 톰보이도 저기서. 네. 아 저 기운이 좋네 저기가. 네. 이상하면 안 되겠다. 저거 좋은 느낌 있어야 돼. 너도 사모님 좀 있네. 뭔 천지가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또 죽여야지 뭐. 헤이 파파. 헤이. 헤이 파파. 헤이 파파 나도 예쁜 공주로 낳지. 태어날 때부터 저 왕관을 쓴 끝없는 전쟁 속에도 간년도 사실 싸움이 싫단 말이야. 알아 알아 다 죽여야지 뭐.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본다면 그 모습. 고난과 시련. 고난과 시련이 좀 있었고 그래도 재미있어요. 현재서예요. 수연이 속한 여자 아이들은 데뷔부터 기록 세우기에 바빴다고 하는데요. 신인상 네, 7관왕. 아 7관왕. 네. 이 20일 만에. 1위를 했다고. 아, 네. 심지어 전국 프로듀싱 차원에서 아, 그래? 아, 작곡돌이군요. 네, 네. 오호. 저 외에도 민니 언니도 아. 같이 하고 있고 주로 타이틀은 거의 제가 지금까지 아. 썼긴 썼습니다. 아, 지디 역할이에요? 아, 잘 몰라서 그래. 기준이 잘 몰라서 잘 몰라서 그래. 그 역할이 되고 싶어서 노래하고 있어요. 아, 멤버. 네. 제가 GD 역할, 서른도 선배님 같은 역할. 작곡하면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너 왜 자꾸 얼굴이 빨개지지? 얼굴이 빨개지죠? 이해하죠? 서른도 얼굴이 빨개지죠? 서른도 치면서 아차 있지? 아니, 연령대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요. 소연영 라스 제작진과 미팅 후에 네. 출연을 포기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은
이제 다 디스를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말도 좀 세고, 근데 약간 네. 네, 그렇게 좀 직설적인 네, 오해가 있고. 네, 많이 센 편이 아니어서. 아, 그럼 저기 네. 어, 제 식구들이에요? 몰라서 그래. 랩을 한번 들어볼까요, 랩을? 아, 랩. 네, 해보겠습니다. 네. 뭐 비트박스 필요해? 어, 아, 괜찮습니다. 거절당했어, 뭐. 잠깐만, 아니, 근데 비트박스 필요해라고 하는데 안경은 왜 벗고 얘기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뭐 필요하고 얘기하는 거? 진짜.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제대로 16비트로 치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먼저 안경 왜 벗는 거 그러면 거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Don't be lazy, 다가와 baby. 시간은 너무 짧고 이건 아직 basic. 좀 더 깊은 곳으로 더 들어와 나를 먹은 꽃이 해도 돼 중요치 않아 내일이 아주 화려한 이 춤을 났다 따 뜨겁게. 시작할 때 입 터질 뻔했어. 라스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요. 아, 네, 라스를 위해서 제가 로고 송을 좀 만들어 왔거든요.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네 제가 너무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너무 떨리는데. 서연이는 다 넘은 거야. 노사연 인순이 넘으면 그렇지. 아니 저 건반은 좀 잘 다뤄요? 아, 잘 다루는 편은 아닌데 작곡을 하다 보니까 코드만 좀 네, 칠 수 있습니다. 아, 난 안 다루고 치겠어. 아, G마이너 좀 한번 잡아줘요. 지마이너 한번. 잘해봐. 지마이너. 네. 네. 오케이, 좋아. 아, 그게 G마이너밖에 없어서. 해봐, 옛날에 기타 쳤어. 지마이너 좋아. 자, 로고송, 라스 네. 로고송이요? 네, 라스 네. 로고송 한번. 대박. 네, 잘 외우겠습니다. 네.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제 앨범 제가 곡을 쓰면은 항상 경쟁 이제 작곡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만 타이틀 그렇지, 곡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PPT를 만들어서 아, 이제 그래요?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별거 너무 못 만드는데 어떻게 이거 이긴 있어요. 뭐야 이게? PPT가 이게 있는데 네. 이게 제가 데뷔 때 막 만들었던 초반에 네. 첫 앨범을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네, 네 그때 IM으로 하자 뭐 이러면서 저희가 막 뜻을 막 쓰면서 아 그럼 이제 여기 회사 관계자들한테 얘기한다는 네 얘기죠? 이제 PPT를 한 거죠.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팀명이 사실 지루하지 않기 위한 무슨 그런 이상한 뜻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서 뜻을 네. 새로 입혀서 이제 아하. 보여드렸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제가 로고랑 같이 만들어서 이제 들었어요. 아이들 영어로 쓰고 들을 이렇게 눕혀서 쓰자, 한국어로. 아, 한국어 이렇게. 아, 들을 옆으로 보면 네. 네, 뭔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아, 이거 너무 많이 생각나네요. 네, 이거. 예. 그거 나도 항이나 뭐 라타타나 이런 거는. 아, 회사랑 어떻게 조율이 돼서 라타타는 그 블라인드 투표를 했어요. 아, 블라인드. 아. 네, 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아, 그 곡이 네, 타이틀이 되었고 한은 이제 반대를 한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또 PPT랑 이런 걸 좀 준비해 가가지고 네, 승부욕이 좋네요. 했습니다. 오, 설득했구나. 네,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지. 항상 어필을 약간 아니, 하는 봄에 비하면 정말 같은데.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네. 응원합니다. 동원합니다. 신입 PPT. 이게 PPT야. 이게 PPT. 이게 PPT. 이게
정말. 이거 할 거라. 이게 PPT예요. 탈락이지. 우리 소연 씨는 특이한 영감을 받아 완성한 곡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라따라따 알았다라는 유행어가 라따라따라따. 제가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라따라따 알았다를 계속 생각하다가 라타타라는 가사가 나왔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쟁이쟁이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야. 아, 가능성이 있죠. 쟁이쟁이 방송쟁이. 쉐이키스 퐁테스크로 발레파킹. 쭉쭉 옆에서. 뭐라고? 자, 다시 몇 발레파킹. 쉐이키스 퐁테스크로 발레파킹. 3,000원 너무 비싸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와. 우리 전소연 씨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고하니 아이들의 통보이로 음악 방송 7관왕, 아, 빌보드 글로벌 차트 34위까지 오르면서 해외 반응도 뜨겁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싸이 선배님께도 한번 제가 들려드렸었거든요. 진짜 초안에. 맞아. 진짜 완전 데모였을 때. 네, 완전 데모였을 때. 근데 선배님이 좋은데?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말에서 좀 힘을 얻어가지고 회사에서 항상 곡을 제 곡 말고도 이제 수급을 다 하거든요. 타이틀을 제 노래 딱 들고 가니까 회사에서 소연 씨 다른 노래는 굳이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그게 타이틀인 거야? 네. 아니 소연 씨도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경우 이렇게 곡 찍다가 하다가 이렇게 보통 이게 의자가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툭 밀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 맞구나. 이게 됐다. 너무 천재인 거야. 너무 천재인 거야. 내가 이걸 지금 이걸 썼다고? 내가 했던 거. 우와. 자식 진짜. 소연 씨도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사실 없었으면은 싸이 선배 들려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안 했고 저도 그냥 딱 그 후렴 쓰고 천재인가? 이거지! 그렇지! 살짝 했어요. 통보의 무대 오르기 전에 꼭 먹는 게 있다고요? 어? 아, 네, 저희가 그 혀를 내미는 안무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빛이 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혀 클리너 열심히 해도 이게 하얗게 나와요. 방송에는. 그래 맞아. 네. 저도 SNL 할 때 혀 내미는 씬들이 많아가지고. 백태 조심해야 돼, 백태. 어느 날 매니저가 와가지고 저한테 혀 클리너를 써. 이거 굽는 거? 내가 너무 당황해서. 이게 좀 사탕을, 네. 엄청 빨개지는 사탕을 항상 딱 올라가기 10분 전에. 멤버들이 다? 네, 엄청 이 닦는 것처럼 이렇게 염색을 하고 올라왔었어요. 재밌다, 그거. 네, 아, 이거 꿀팁이다. 이게 진짜 좀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맞아. 직캠 같은 거 보면 가끔은 혀를 제가 이렇게 내밀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거 감고 안 하고 올라가는. 아~ 네. 네. 여기 좀, 예. 맞아요. 요럴 때는 약간 그러면 하얗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조명이 비치면. 조명이 비치면 살짝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근데 과학 무대 열정 때문에 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다고요? 컴백 무대 때 무대 중에 제가 이제 주먹으로 카메라를 깨는 이런 씬이 있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살짝 그냥 이렇게 톡 쳐도 이렇게 부서지는. 네. 그 랩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게 무대로 올라가면은 좀 흥분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진짜 세게 쳐서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랩을. 그래서 이제 유리가 손에 다 박힌 거죠. 아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한 주먹 하나? 한 주먹 하진 않는데. 주먹을 잡는 거 보면 싸울지 모르는 친구야. 네, 싸울지 몰라요. 왜냐면 주먹을 이렇게 잡는 친구들은 이렇게 공격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주먹 어디가 주먹이야? 상대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잡는 거. 형 그거 해주세요. 그 주먹 오면 잡는 거. 나 그거 너무 웃겨 진짜. 그럼 말해보세요. 바로 잡지요. 그 다음 바로 잡지요. 그 다음. 야, 바로 잡히네. 잡히죠. 전소연 씨가 랩을 체중에 하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다고요? 저는 최대한 항상 다르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랩 내내 숨을 아예 안 쉰다든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그냥 넌 나에게만 집중해봐 나들 눈이 중요한 거 가득 품에 안아줘봐 나들 이런 부분 아, 쉴 수 있는데 그냥 네, 나 쉴 수 있어도 거지, 그냥 숨을 살짝 쉬어버리면은 그 다음 발음이 뭉개질 수가 아,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전소연 씨 이 찰진 발음 때문에 득을 본 연예인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가사를 제일 마지막에 써요 곡을 쓸 때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먼저 만들 때는 가사 없이 뭔가 이렇게 대충 네 대충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 섞어서 네 근데 그렇게 부르면은 저는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사를 쓰거든요 아네 그런 거 있죠 네 덤디덤디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가사가 Turn on my summer 이건데 이제 원래 가이드 뭐 I love my summer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Turn on my summer라고 이제 붙인 건데 이게 제가 가이드 때 뭔가 뭐 전현무 선물? 뭔가 이렇게 살짝 그런 발음이 있어가지고 전현무 선물 네, 전현무 선물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전현무 선배님께 커피차를 선물로 보냈었거든요. 어, 그래 그거에 돈만 내줘서. 잠깐만, 네. 그래서 선물을 줬다고요? 네, 선물을 줘. 그게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아니 나는 그 기사를 보고 뭐 아~ 전현무 씨가 네. 여자아이들한테 뭘 해줬길래 저런 선물을 받는다 했거든. 진짜 선물했어요. 네. 우와 되게 다르다. 네, 뭐 자, 전소연 씨가 경연 프로 하다가 뜻밖의 재능을 또 찾으셨다고요? 원래 이제 항상 엄마 아빠가 이제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이제 장점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해라 라고 항상 이걸 되게 모티브로 제가 되게 많이 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나가서 디스전을 했었어야 했어요 회사에서도 제 성격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임원분들 이제 다 계실 때 갑자기 네 프리스타일로 너 여기 이사님 디스해봐 이사님을? 네, 강한 그때, 연습이네. 네, 그때 회장님이 이사님을 디스하라고. 근데 제가 뭔가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 언프리티 랩스타를 못 나가게 될 거 같은 거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철판을 깔고 했어요. 저는 이사님 웬만하면 피해 다녔어요. 너무 어려운 존재니까.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또 그리고. 되게 잔소리도 많으신 분이셨고 제일 무서워하는 이사님이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우리는 당신 앞에 항상 웃지.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 항상 뒷담화의 중심. 네. 진짜 순발력. 이사님 울면서 나가는 거. 엄마 울면서 나가. 네, 다 거기에 막 이제 박장대소 터졌죠. 이제. 너무 잘한다. 근데 그 이사님도 한쪽으로만 웃으셨어요. 잘하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라스 MC 디스랩을 준비를 했다는데. 잘한다. 선배님들은 이제 다 1대1 알지 못하니까 제가 나무 위키를 엄청 열심히 찾아서 오늘 저 마지막으로 디스 안 하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요. 오늘 그게 더 무서워. 야, 그게 더 무서워. 네. 오늘 마지막으로. 수시 있냐? 수시 준비하고. 자, 오케이,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건 영광인 거야. 그래. 사실 리듬 빼면 그냥 디스는 형이 짱이니까. 비트만 붙이면 돼.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왜, 하필? 아, 나 지금 회식 자리 같아. 지금 관자 올리고 똑바로 가자. 회식 자리 같아. 지금 관자 올리고 나도 관자 올리고 있어야 되겠다. 예, 예. 해 볼까요? 아, 재밌겠다. 예. 야. 오케이. 재민이들 니네 김구라 모르지. 선배가 한 최중급인가 그치? 내가 조언 하나 하면 요즘 삿대질한 먹혀 만약 감 떨어지면 포켓몬빵이나 먹어요 수지 맞은 국진이 영 청춘의 불을 지폈는데 왜 또 굶고 다녀 이 가녀님 팔로 골프인데 쟤 어떻게 친단 거야 혹시 골프채가 콩나물이야 뭐야 혹시 골프채가 콩나물이야 뭐야 기대했는데 언니 왕뚜껑 육안으로 봄이건 거의 무병뚜껑 세윤 선배는 어떻게 음악도 잘해요? 세윤 선배는 어떻게 음악도 잘해요? 역시 개가수 대표는 문세윤 죄송해요 모두 장난입니다 지스니까 봐주세요 사실 리스펙을 comedians 수요일 밤을 훔친 제인 레드스타에겐 역시나 필요해 종신형 윤정신 필요 없다고! 네. 아, 너무 아찔합니다.
그래도 국진이 형은 제일 세게 했네. 제일 세게 했어. 나는 국진 선배 한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콩나물 나 그러지 않았었어? 수지 맞아서. 왜 굶고 다니냐. 아니, 골프채가 콩나물채가 콩나물이냐. 수지 맞았는데 왜 굶고 다니냐는 정말. 제일 잘 나왔어. 제일 잘 나왔어. 이거는 잘 나왔다는 표현이 맞아. 잘 나왔어. 국진이 형 들었을 때. 잘 빠졌다. 국진이 형 거 잘 빠졌다. 잘 빠졌다. 됐다. 네네. 인정했네.